또 봐요. 와, 이게 뿌리에 따라 이 대가리가 다 달라. 대가리가 이 봐봐요. 대가리가 굵다. 자, 방법 없습니다. 위로 피슬림 쳐야 됩니다. 피슬림 쳐서 대가리를 좀 얇게 만들어 내세요. 자, 방법이 없다. 항상 같은 얘기. 참외가 달리냐 체크하시고. 어우, 위로 좀 자주 쳐야 되겠다. 참 이게 내 밭에 맞는 종자가 있다라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내 밭에 맞는 종자, 다른 말로 내 밭에 맞는 지상부랑 이제 뿌리가 있다는 거지. 우리 호박과 참외를 잘 선택하라는 거지. 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살짝 바나나가 되네. 신기하네. 결국은 배가 들어올라온다는 얘긴데. 그리고 신장이 먼저 되고 그 다음 이제 살인데, 신장이 더 많이 된다는 거지. 신장이. 아, 참 어렵네. 왜? 왜? 왜 신장이 더 많이 될까? 왜? 일단 신철을 더 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건 해결이 나. 아이, 우리 신촌님들. 하... 자, 일단은 내 밭에 순이 좋은 분들은 농사 집으면 알잖아. 그러면 호박을 계속 낮추세요. 그런 이제 자기만의 디테일을 잡아내야 돼요. 자, 이상입니다. 또 봅시다.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은하수는, 자, 우리 다찌님이 좀 더 빠지죠. 자, 저 다찌를 좀 더 이제 배를 불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항상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근본적으로 잎이 커졌고 절간이 빠지기 때문에 다찌가 빠집니다. 자, 이 잎의 크기랑 절간을 잡으면 다찌가 좀 더 움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응, 요즘 괜찮지 뭐. 자, 그리고 자, 여전히 같은 얘기. 잎 색깔, 잎 색깔 움직이세요. 자, 잎색이 안 받쳐주면 폭발적으로 안 이어집니다. 자, 이제는 제가 영업을 할 시간입니다. 자, 뭘 영업하냐면 HP 미량요소 한번 써봐요. 이거 쓰면 잎이 더 이뻐집니다. 자, 팔아야지. 저도 팔아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자, 아, 저는 결과물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도와줘, 봐봐요. 자, 다문이 없지는 않아요. 됐고. 아, 아우. 몸이 뻐근하네요. 자, 됐죠? 뭐 계산할지, 뭐, 느낌 오죠? 그 계산하면 돼요. 항상 잎 색깔이요. 그늘지면은 하우스도 아직은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그늘 안 지면 이제 뜨겁지. 자, 생각보다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잎 색깔 체크 하세요. 또 봐요. 응용이란 부분인데, 신초가 너무 굵으면 피슬림 간주해도 됩니다. 되죠, 당연히. 계속 제가 위로만 얘기를 드렸지만, 간주해도 돼요. 인산이 30이기 때문에 확실히 대가리는 더 얇아집니다. 자, 응용이다, 응용. 자, 너무 순이 좋은 분들은 피슬림도 한번 간주해봐요. 하면은 확실히 좀 더 잡힌다. 근데 제가 왜 잘 안 그러냐면,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바꿔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잡힌 느낌이지만, 이 큰 이치는 열매가 순을 잡아야 돼요. 열매가. 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마음을 쓰는 건데, 하여튼 그래요. 지금 내가 뭔가를 해서 너무 극심한 변화가 왔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꾸준히 이어가자. 이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자, 열매만 있으면 언제든 순은 잡히는 건데. 자, 그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잡았단 말은 다른 말로 뿌리가 상했겠지. 그죠? 뿌리가 상했기 때문에, 문제가 올 겁니다. 뿌리가 안 상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영양과 생식생장에 변화가 왔기 때문에 차후에 열매에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제가
막 극단적인 무언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잎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신초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자,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봐봐요. 자, 뭐 경영이 한 페이지지. 그리고 뭐 모든 건 방법론입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방법론을 대입을 하란 겁니다. 자, 참가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대로 6월, 7월 가는 겁니다. 일상입니다. 봅시다. 자, 참 순 잘 올라오죠. 진짜, 와, 뿌리와 물길이 연결되어 버리니까 정말 잘 올라오는 거야, 정말. 이런 게 신기해. 자, 그러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물길이야, 물길. 물길과 뿌리길. 토양의 양수분이 결국은 뿌리를 움직이는 키워드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리고 보자. 잎 색깔. 잎 색깔 너무 많이 빼지 마세요. 이게 순간적으로 잎이 확 변화가 생깁니다. 순간적으로. 자, 그런 생각도 하시고. 아우, 덥다. 확실히, 하우스의 이제 면적 크기에 따라 좀의 이 온도가 달라. 그건 사실이야. 자, 열면 또 색깔 납니다. 자, 딱 잎 색깔이 느낌이 와야 될 건데. 자, 느낌을 받아냈어요. 자, 무엇을 개선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잎이 말이에요. 열매와 이 환경 변화에서 견딜까요? 그런 생각해요. 잎이 순간적인 이 수분의 변화를 견뎌낼까? 그죠? 이상입니다.